할렐루야. 금요 니에미아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4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큰 죄인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전심으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다
담대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그 피가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께로 깨끗케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께로 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약하고 추해도 너무나 연약한 삶일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새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뜨겁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로
찬송하세. 급히 거성죄와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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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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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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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더욱더 뜨겁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찬양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느헤미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속도에 맞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9장에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과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축복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민족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내가 애굽 이집트 땅을 칠 때 어린 양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 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 이집트는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오늘날까지 위대한 건축물로 남아있는 그 피라미드요. 저도 이집트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니까 다른 건 궁금하지 않는데 그 피라미드 꼭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들 그 돌멩이 하나 크기가 제 피만 합니다. 그 당시 때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쌓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에요. 수많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로왕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주셨고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열 번째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열 번째 심판이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영을 보내셔서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장자 심판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집트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첫째 아들은요 다 죽게 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안팎으로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장자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집에 발랐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은 넘어갔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단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요.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바로왕과 이집트 백성들은 죽음의 영이 모든 가정을 덮칩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첫째 아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이집트의 가정마다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끔찍한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며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된 사건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유월절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유월절 사건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유월절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도 지금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요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에스라 6장 19절 페르시아 시대 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때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즉 유월절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요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수천 년 전 그리고 그것도 이집트에서 벌어진 유월절 사건이 도대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 정말 이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유월절 사건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요 그때 한순간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벌어졌던 이 유월절 사건은요 신약시대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요 죽음의 영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것처럼 죄의 사건 사망이요. 죄의 사건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것처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일은. 그런데 죄는요,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까지도 병들게 만들고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죽음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주 동안. 한 주도 너무 길어요. 하루 동안. 어느 하루 모든 시간 속에서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대놓고 큰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죄 우리는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를 심판하는 죽음의 영이 임해서 지금 우리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지금. 죄의 사건 사망이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다 살아있네요. 지금 다 살아서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다시 말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영이 넘어가도록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지금 유월절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도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사실을요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죄는 멀리하시고요. 죄는 멀리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9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참 흥미로운 것은요, 그 다음 곧바로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그 당시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건은요, 같은 장에서 다루기보다는 따로따로 다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수기 9장에는 유월절 사건을 다뤘다면 그 다음 민수기 10장에서 다음 사건인 행군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요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요 민수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지킨 내용 다음에 곧바로 행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경 기자는 별로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왜 민수기 9장 안에 하나로 묶어서 기록했는 줄 아십니까?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유월절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음을 이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이걸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면요 그냥 그냥 행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이거를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하고요 이 말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요 너무나 지키기 힘든 말씀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저 축복의 땅 가나안이 며칠 뒤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빨리 가고 싶지 않을까요? 빨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나는 빨리 도착하고 빨리 축복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텐트를 치면서 살았던 곳은 어디냐? 온갖 고난과 불편함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막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이 시련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루 빨리 저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세요?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세요? 어쩔 때는요 한 자리에서요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네요. 1년 동안 저 코앞에 진짜 정말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어쩔 때는 1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날은요 이제 하나님의 변덕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침에 텐트를요 쳤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려고 텐트를 쳤어요. 낮 점심까지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돼서 이제 쉬려고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네. 구름이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그 열심히 하루 종일 쳤던 텐트를요 다시 걷어야 돼요. 그리고요 밤에요 행군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요 캠핑을 안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캠핑 가자고 우리 아들이랑 가져가는데 별로 그렇게 바깥에서 캠핑 이렇게 텐트 치고 자는 거 좀 귀찮아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버티고 있는데 조만간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텐트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완전 초보도요 텐트 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어떤 거는 그냥 쫙 던지기만 해도 쫙 펴져요. 그리고 쿠션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거기서 자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텐트는요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머물어야 되는 거대한 엄청난 대식구가 살아야 되는 엄청난 텐트들을 쳐야 됐어요. 어디다가요? 모래요, 모래. 모래는요 이게 박히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광야는요 뜨거워요. 물 마실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소유한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쳐야 되고요. 제일 끔찍한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이요, 성막. 몇십 미터짜리 이 거대한 이 성전 같은 거를요 그 사람들 들고 다녔거든요. 이거를요 쳐야 돼요. 이거를요 세워야 됩니다. 하루 종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세웠는데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변덕스러워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나랑 장난합니까? 막 이렇게
원망할 만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요, 민수기 9장 20절 21절 읽어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오직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만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다만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 따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더디더라도 순종하며 행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속도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가 십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요 그 40일을 못 참아서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이에요. 40일을 못 견뎌서요 내 눈에 보이는 신,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은요 변화됐어요.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때로는 1년이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신앙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광야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를요 계속 경험하며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삶이 힘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죽음의 영이 다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의 영 가운데 놔두셔서 심판받아서 죽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이 죽음의 영이 넘어가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험되고 마음에 쌓이고 그 유월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요 그 죽음같이 답답했던 그 답답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영성을 갖춘 신앙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시고 계십니까? 변덕스러워 보이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요 온전히 이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확실한 거 하나는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인생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즉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속도와 방법에 맞추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회복과 능력과 가난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 주님의 그 속도를,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을 너무나 버겁게 느꼈습니다. 나는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하루빨리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 내 속도대로 움직여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유월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쌓였기에 그들은 결국 인내하며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길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에 비록 더디게 느릴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고쳐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 예물을 바치오니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힘차게 박수치고 오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반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님의 속도에 맞춰 사랑하는 자들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속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회복은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사역자들과 셀리더들과 우리 모든 영적 직분자들과 이 나라와 우리 가정 속에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선 중보기도와 여러분의 생각나는 모든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여 한 번에 치고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지쳐서 나
말씀하셨어. 우리